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입니다. 야곱이 들은 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은 외아저씨와 계약을 맺고 그가 치는 양이나 염소의 무리 중에 새끼가 만일 얼룩덜러기가 생기면 그 얼룩덜러기는 모두 다 야곱의 월급으로 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외아저씨는 조심스럽게 짐승의 무리 중에 얼룩덜러기는 다 사흘 길로 옮겨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이 돌보는 짐승은 전부 순수한 색깔만 돌보게 했는데 야곱이 산에 올라가서 단풍나무, 신풍나무, 포도나무 등을 베어와서 갑질을 벗겨 얼룩덜룩이를 만들고 그리고 양이나 염소가 물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새끼를 베는데 그 앞에다가 그 얼룩덜룩이를 갖다 놓고 얼룩덜룩한 짐승떼가 나올 것을 그 마음속에 믿으니 그대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는 것마다 얼룩덜룩이를 낳아서 얼마 있지 아니하여 외아저씨의 양떼는 처음 시작할 때 보라도 별로 불지 아니하고 야곱의 양떼는 심히 많아졌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꿈과 환상을 얻었고 꿈과 환상은 믿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이 믿음을 생산합니다. 꿈이 있으면 꿈은 믿음을 산출합니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믿음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사용한 이 얼룩덜룩이의 단풍나무나 신풍나무나 버러나무는 미신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꿈을 얻기 위해서 도움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롱한 오중복음의 꿈을 가지면 그 꿈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꿈을 갖지 않으면 망해요. 어떠한 사람들은 저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해서 십자가를 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가 우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갈보리에 못 박힌 것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야곱이 얼룩덜룩이의 나무를 만들어서 짐승들 앞에 내놓은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갈보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못 박이신 예수를 꿈꾸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분명히 영롱하게 꿈꾸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마음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 앞에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께서 확실히 보이거든 어찌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 쫓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매 수요일마다 이 대강당에 와서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의미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못 박여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린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예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해서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오도록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 질병과 연약을 다 짊어지고 가시고 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아담 이후에 내려온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여기서 청산해버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도록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철폐하시고 무덤을 철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 승천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와 같이 영롱하게 마음속에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 꿈을 갖고 있으면 그 꿈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산출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과 환상은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는 그릇인 것입니다. 말세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라고 말했습니다. 꿈과 환상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중복음과 삼박자의 축복 꿈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롱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야곱에게 일어난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또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굉장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영적인 축복보다도 야곱은 굉장히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왕성하니까 별 도리 없이 이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 야곱에 있어서는 이 라반이 외아젯이니까 외아젯의 아들들이니까 이중 사촌들이 되죠. 그래서 막 원망하라고 불평을 하고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간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보다 잘 되면 반드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잘 될수록 자기의 허리를 숙이고 자기를 감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것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왕성해 주시면 가만히 엎드리는 게 좋습니다. 감추는 게 좋습니다. 자선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은사가 크게 나타나면 내가 늘 말합니다. 은사는 보화와 같으니 감추십시오. 하 보화를 자랑하고 다니면 동놈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거 손가락에 끼고 내 다이아 봐라 내 다이아 봐라 친구들 가운데 보일까 아이고 머리야 그것은 다이아 보이고 얼마 있지 아니하여 그 다이아는 도적 맞습니다. 이 귀한 보배가 있을수록 아주 깊이 농장에 넣어놓고 한 포고 시끄들랑 문고리 다 채워놓고 혼자서 싹 끄집어내서 보고 싱그시 웃고 싹 집어넣어야 돼. 그거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자랑하면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었었으면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중에 어떤 은사라도 특별히 주었으면 이걸 아주 감춰야 돼. 아주 필요할 때만 그걸 나타내고 그걸 감추고 감추어야 그 은사가 살아있지. 크, 은사 받았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어색대면 마귀가 와서 그 은사 탁 덮쳐서 뺏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귀한 것일수록 여러분 많이 감추어야 됩니다. 아마 야곱이 좀 어색된 것 같아요. 야곱 성격이 어색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는 양이 천천히요 만만으로 늘어간다. 한번 와보라 이러니 외아저씨의 아들들이 와보고 그냥 기가 딱 막힙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전부 얼룩덜룩이거든. 전부 얼룩덜룩이라 그래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고 같지 아니하더라. 자, 외아저씨의 안색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야곱이 들어와서 외아저씨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한 부자가 되니까 그 조카가 보배덩어리입니다. 이래서 조카를 보면 반색을 하고 귀하게 느끼는데 아이 조카하고 자기가 당연히 언약을 맺었지만은 아 조카가 치는 자기의 양이나 염소 떼 중에서 조카 월급 몫인 얼룩덜룩이가 전부 태어나니까 외아저씨 안색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야곱을 봐도 반색을 안 하고 시무룩하고 말투도 거칠고 그 행동이 별로 야곱을 환영하지 않은 행동으로 변화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자기 아들들이 자꾸 붙여지랍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세상 다 웅칭하는데 그걸 아버지가 가만히 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합니까?
왜 아버지는 조카에게는 저렇게 잘해주면서 우리는 왜 이 모양입니까? 아마 틀림없이 자꾸만 아버지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외아저씨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태도가 진 것 같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럴 때 마침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내 조상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에게 준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이걸 볼 때 야곱은 그래도 상당히 하나님과 신령한 기도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야곱은 들에서 주로 일하면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찬미하는 생활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때 빈손 들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남에게 수치를 당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빈손 들고 왔으나 고향에 돌아갈 때는 빈손 들고 돌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고향 땅에 돌아가도록 이만큼 하나님께서 재산을 모으겠으면 이제 그 재산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들에서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띠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로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 내 외아저씨요 내 장인의 얼굴을 보니까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반색을 안 하고 얼굴에 분노의 기가 있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지만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못되게 해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낯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난 다음 사람에게 밉부일지라도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쁘게 보시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계속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을 이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반드시 그가 얻는 물질 중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이 라반은 11조를 안 드렸지만은 야곱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11조를 어떻게 드리나요? 그때는 11조 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기록된대요. 아니요. 야곱은 외아저씨 집에 올 때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있을 곳을 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게 주는 일체의 것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그래서 야곱은 짐승을 치면서 자기 몫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11조로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물질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 물질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몫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것을 늘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 안 해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외아저씨와 외아저씨 아들 때는 안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길성천한다면 야곱이 하는 것은 다 잘 된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11조입니다. 우리의 날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성수주일입니다. 한 주일에 하루 날을 내어서 주를 섬기면 이 날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물질 중에 10분지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우리의 물질 생활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가 반드시 지킬 때 하나님도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대들 또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20년 머슴살이에 물론 14년 동안에는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그가 일을 해 주었지만은 그럼 나머지 6년 동안은 뼈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외아저씨가 얼마나 악정이었던지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니 뭐 외아저씨 믿고 살아갈 수가 없어. 6년을 일해도 자기 살림 하나 모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야곱이 외아저씨하고 얼룩 뚫리기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외아저씨가 아무리 자기 재산을 보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뭐 외아저씨 재산 것을 하나님 빼앗는 겁니다. 새끼만 놓으면 얼룩덜룩이를 놓고 얼룩덜룩이를 낳아서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둘러치나 메어치나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안 치고 안 되려면 엎어져도 안 깨어질 코조차 깨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온 심신을 다 내어 맡기고 의지하고 살면은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이와 같은 헌신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편이 좋다 그러면 싹 들어왔다가 또 세상 편이 좋다 하면 또 싹 나갔다가 요거 박쥐같이 날랐다가 기었다가 날랐다가 기었다가 해서 하면 나중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신뢰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바라봄의 법칙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자기는 실제 마음속에 얼룩덜룩이를 그리고서 얼룩덜룩이의 짐승떼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실제로 그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가 잘 때 꿈에 보니까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므로 모든 수컷이 실제는 얼룩무늬가 있는 것 아닌데 야곱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니까 그 모든 수양의 유전 인자 속에 얼룩무늬가 있는 놈만 새끼가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야곱이 꿈에 보니까 모든 수양과 수염소는 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라. 그러니 수컷이 전부 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뭐 새끼는 얼룩무늬 있는 것을 낳을 도리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여기에 야곱이 실제로 자기의 마음 속에 바라봄의 법칙을 가진 것이 그것이 실제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되어서 실제로 하나님이 기적을 창조하는 큰 동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믿어야 그것이 하늘에도 그렇게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바탕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에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는 말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력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바탕에 우리가 어떠한 꿈을 갖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배후에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섭리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창문을 싹 열어서 한번 들여다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나무가지를 깎아서 얼룩덜룩이를 물 마시는데 그게 새끼가지는 양이나 염소떼 앞에 놓았지만은 실제로 어떤 일이 난지 한번 보라. 하늘 창문을 열어가 꿈에 목을 한번 쓱 들여서 보라. 야곱이 하늘 계시의 창문에 싹 열어서 쓱 보니까 아유 내가 본 그대로네. 전부 수양과 수염소는 실제는 순수한 색깔인데 새끼 귀할 때 보니까 전부 얼룩덜룩이네. 이야, 내가 바라봄의 법칙을 마음속에 가질 때 실제 하늘나라에서는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있으면 그 법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믿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믿습니다. 이것이 짐승과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꿈꾸어보고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교회 아무리 왔다갔다고 형식과 의식을 다 지킨다 해도 믿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밤새도록 철회하고 목이 다 쉬도록 고함을 쳐도 믿지 아니하면 고함만 쳤지 그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바탕 위에 서서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바라봄의 법칙으로 꿈꾸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봄의 법칙으로 꿈꾸어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먼저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즉 바라봄의 법칙의 실상이다.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믿음의 실상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낭패할 것, 죄지을 것, 실패할 것, 병들 것, 죽을 것, 이런 것만 자꾸 바라보는 사람은 그걸 바라보고 난 다음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잘 되기를 기도해도 입술만 고함쳤지 실제 마음에 비친 영상은 정반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거울에 무엇이 비치노? 입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울에 무엇이 비치노?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냐? 마음의 거울에 어떠한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것이 하늘로 비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야곱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바라봄의 법칙을 여러분이 행사해서 정말 환경을 초월해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합니다. 야곱이 고향집을 떠나서 외아지시 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외아지시 댁에서 한 20년 살다가 또 일어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어머니가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를 쫑긋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양문 곁 베레스다 연못을 보십시오. 거기 환자들이 행각에 잔뜩 앉아 기다려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렸었습니다. 물이 뭐 항상 동안 아니에요.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렸다가 물이 확 끓어오르면 그때 막 뛰어들어가면 그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깨끗이 나아요. 그 때를 잃어버리면 안 나는다고.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여러분 가만히 기다렸다가 때가 오면 우리 가슴에 와르르 끌어올라요. 가슴에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의 소원이 베데스다 연못물같이 끌어올라요. 그때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뛰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 다 지나고 난 다음 늦게야 어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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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소용없어. 때를 놓지 말아야 돼. 때를 놓지 말아야 돼. 여리고로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디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는 게 있어서 고함을 쳤습니다. 예수님 지나가 버렸으면 뭐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를 그가 포착했기 때문에 그가 장님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여러분 보면 지금 때를 만났어요. 지금 한국의 5천 년 역사 가운데 비로소 지금 부흥과 발전의 때를 만나셨습니다. 특히도 뼈다귀 강산에서 고통을 다하고 시련 속에 살았는 우리나라가 지금 때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막 부으셔.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풍년입니다. 애굽에 뭐 7년 풍년 후에 또 7년 가뭄이 왔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 지금 7년 풍년이요. 7년 풍년. 올해도 여러분 대풍입니다. 올해도 여러분 혹시 배가 꽃필 때 열매가 아물 때 어디 태풍 왔습니까? 보통 9월까지 태풍이 두세 번 한국에 휘몰아칩니다. 그런데 올해는 태풍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런데가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그쭉 그냥 무덥고 뜨거워. 그러니까 벼농사에는 남바왕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국의 곡식으로선 대풍작이죠. 이 하나님 때가 많이 모든 한국 사람의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밝고 맑고 환한 꿈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 민족 중에서 지금 내일에 대한 절망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 한국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이 때를 보내셨죠. 이런 좋은 때에 이제 우리가 민족이 인하 단결만 하면 나르는 거요. 날라. 그런데 이런 좋은 때에 인하 단결을 못하고 서로 멱살 잡고 물고 땡기고 치고 받고 하면은 그만 때를 다 놓치고 말아요.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 이때 인하 단결해가지고서 한 뭉치가 되어서 막 밀고 나가면 바람 불 때 돛단다고 바람 부는데 돛을 따라야 막 밀려가죠. 이때는 뭐 다른 나라가 10년 일할 것 우리 한국이 1년 일하면 달성이 돼요. 하나님이 때가 왔으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 민족에 필요한 것은 단합인 것입니다. 물고 찍고 싸우면 망합니다. 정치가 될 또 단결하고 노사 간에도 협동해서 단결하고 우리 국민들도 상하할 것 없이 남녀 노할 것 없이 단결해야 돼. 단합해서 밀면은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 우리 한국 역사상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때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때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 발전하는 것,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 한 사람 예수께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입에 침이 다 마르고 목에 핏대가 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한 사람 죽기로 인도하기가 곤란한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모여온다.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여러분 만 명 이상이 모이는 것 기막힌 일입니다. 돈 주고 오라 해도 안 오는데 돈 주어가면서 오는 것이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당회나 재직회나 우리 조장 구역장 부구역장 아동 구역장이나 우리 성도들 전체가 지금 합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마음을 합쳐서 밀면은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우리 조국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큰 도치 만들어졌어. 이 도치 안 찢어지는 이상 막 성령 바람이 부는데 막 바람 부니까 확 밀려 나갈 밖에 뭐 별 돌이 있나? 우리 한국에는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우리 기독교 신앙이나 모두 다 지금 때를 얻어가지고서 지금 기가 막힙니다. 막 발전합니다. 그 이 외국 기자들이 와서 내게 묻는 질문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은, 자기들은 교회 백화점은 한국 와서 처음 봤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니까네. 한 빌딩에 교회가 세 개, 네 개씩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백화점이래. 교회 백화점. 아, 한 빌딩에 교회가 하나 있으면 왜 교회가 여러 개 빌딩이 한 빌딩에 들어가 있으며 이런 현상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건 한국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한국에 하나님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한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도 이제 때가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고향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이제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가 자기 아내들과 의논을 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당신들의 아버지 또 내 장인 영감을 위해서 참 뼈가 부러지게 내가 일을 했는데 장인이 날 많이 속였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장인의 재산을 내게 빼앗아 주었는데 이제 갈 때가 왔다. 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왔다. 내가 이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야, 딸은 키워도 별 볼일 없구나 하는 것을 내가 절실히 느꼈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물론 팔았지. 7년 동안 야곱의 봉사를 받고 그 대가로 팔았으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때문에 얻은 돈이지.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초록이 동색이네. 그 우리 한국에도 딸은 예쁜 도둑놈이라 하지 않습니까? 친정에 뭘 가져갈고 그런다 그랬는데, 아이 라헬과 레아도 남편인 야곱이 말을 하니까 뭐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옳소,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더 있어서 무슨 분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 빼앗아서 당신에게 준 것은 마땅히 우리 것이다. 이건 당신과 우리와 우리 자손들 것이다. 한 푼도 남겨놓지 말고 다 가져가야 된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런데 그거 반드시 나쁘다고도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딸은 시집 가면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돼. 그런데 뭐 자기 남편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선신 쓴다고 친정에게 이것도 친정에게 주고 저것도 친정에 주면 나중에 거지 되고 만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도 아직 시집을 안 갔거들랑 시집 갈 때 가죽 갈만치면 가져가세요.
안 주는 건 할 수 없지만 사진틀까지라도 다 가져가시오. 그러한 정신이 있어야 잘 산다고. 무엇인지 내 가져가가지고 한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왜?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정한 이층기. 그래 가서 또 시집가서 딸을 낳으면 그 딸이 시집갈 때 또 빼앗아 간다고. 자기는 안 빼앗기나 자기도 빼앗긴다고. 사람이란 자기가 살겠다고 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그건 참 귀합니다. 방탕하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해가는 것은 아주 나빠요. 그러나 자기 살겠다고 하는데 있는 것 나누어 주는 것도 좋지요. 난 딸이 있으면 많이 주겠는데 딸이 없어서 줄 게 없어요. 딸만 있으면 좀 많이 주고 싶은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딸 날 재간이 없어서 아들만 있으니까 줄 게 없어요. 여하간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레아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현재 우리 하나 둘 셋 하고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사면 뛰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던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때 라반이 양틀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래서 출발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게 될 때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무서운 수전노역 악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야곱도 알고 그 딸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냥 떠난다면 틀림없이 달라들어가지고서 재산을 빼앗든지 할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몰래 도망을 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일어나서 자기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에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를 곧 바다만에 쓰는 짐승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 기회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외아저씨가 자기의 다른 목장에 양털 깎으러 갔습니다. 이 양털 깎으러 가면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 양털을 다 깎을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라헬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가지고서 드라빔을 도적질했습니다. 이 드라빔이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든 신상입니다. 조상의 모습을 하든지 자기가 무슨 모습을 하는지 이렇게 복개뚜에 집어넣을 수 있는 조그만한 신상인데 이거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금이나 은으로 만들게 되어서 그 신상을 집에다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빔이 집에 행복을 갖다주고 집을 보호해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칠 때도 이 드라빔 앞에서 막 이 기도를 하고 그러면 드라빔이 그들 마음속에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상입니다. 그러한 우상인데 왜 라헬이 이 드라빔을 도둑질했는가? 그냥 떠나면 떠나는데 왜 아버지가 온 가정에서 매일같이 그 드라빔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당장 들킬 것인데 그 왜 드라빔을 가지고 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레아바도 라헬이 그 참 머리가 좋은 게 물론 그 미시이지만 이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가버려야 달아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자기들이 어디로 달아나는지 못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라빔을 놓고 가놓으면 아버지가 드라빔을 해서 드라빔이여 어디로 도망쳤나이까 그럼 드라빔이 어디로 도망쳤다 가르쳐 좀 따라올 것이니까 그러므로 아버지가 방향 감각을 잊지 못하게 하려고 점을 못 치게 하려고 드라빔을 취했다. 그리고 또 드라빔을 취한 이유는 자기들이 가는 길에 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야곱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이 라헬은 아직까지 지방 토속 신앙에 많이 물질이지. 그래서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 안전히 가고 싶어서 이지할 트라핌을 얻은 것이고, 또 트라핌을 가져간 이유는 자기 언니는 아들을 쑥쑥 잘 낳는데 자기는 아들을 잘 못 낳아. 그래서 트라핌을 자기 가지고 가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좀 더 신의 의지에서 아들 좀 많이 낳으려고. 그리고 트라핌을 가져갔으며, 또 이 트라핌 가지고서 먼 객지길을 떠났는데 자기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려고 점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될 때 여러분, 야곱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주 좋았지만은 그의 아내인 레아나 라헬은 그 지역에 있는 지방 신앙과 토속 신앙에 상당히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가족이 다 합쳐서 똑같은 신앙으로 뭉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는 신앙이 좋았으나 그 아내들에게는 그 신앙을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하간 이렇게 해서 떠났는데 이 트라빔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트라빔 때문에 외아저씨가 끝까지 추격을 해왔고, 그리고 이 트라빔 때문에 라헬이 나중에 죽게 됩니다. 트라빔만 안 훔쳤으면 라헬이 가다가 길에서 안 죽었어요. 그러나 트라빔 때문에 라헬이 나중에 죽습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도망하고 난 다음 3일 만에 야곱이 모든 짐승들을 다 거느리고 도망쳤다. 외아저씨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다. 3일 만에 알았는데 야곱을 찾는 데는 7일이 걸렸습니다. 아마 드라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요. 얼마나 허덕였던지 야곱이 4일 만에 가는 것을 그 외아저씨는 잡는데 7일 동안 방황을 하면서 뛰어가서 길르앗산에서 야곱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안 했으면 여러분, 야곱은 외아저씨에게 잡혀서 아마 늘 신어도 맞았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딸들 다 빼앗고 외순자 때 빼앗고 짐승 다 빼앗아 가지고서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완악한 외아저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딸들조차도 도망치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그런 결심을 하고 형제들을 데리고 무장을 해가지고서 7일 뛰어와가지고서 야곱을 잡았는데, 그 잡기 밤 전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과는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 너는 야곱에게 자건 좋든 하잔든 아예 간섭하지 마라. 너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야곱은 나의 종이다. 손대면 재미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만 해줄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는 인도하는 지팡이고, 주의 막대기는 짐승이 오는 것을 때려 쫓는 막대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를 해주시고 보호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자 이제는 붙잡아서 야곱 옆에다가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 같이 끌고 가시니 어찌 같이 하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게 끈을 어째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말이야 미끈절석 잘하지. 정말 그 야곱이나 그 딸들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워서 보내면서 잘 가라고 즐거움과 노래하고 북치고 수금 타고 큰 잔치 베풀고 그렇게
보낼 위인 같았으면 야곱이나 그 딸들이 야간 도주를 절대로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선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선심을 아는 사람들이 입으로 미끈절쓱 선심자랍니다. 나는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장모 있는데 사위하고 아들들이 같이 앉았는데 문을 턱 열고 남산을 보니 남산이 아주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장모가 하는 말이, 이야, 내 집에 돈이 저 남산만치만 했다면 그걸 다 내 사위에게 주겠는데. 그러니 막 아들들의 얼굴이 푸르딱 붉었딱 푸르딱 붉었답니다. 그래서 사위가 나가오니까 아들들이 와서, 어머니 돌았어요? 미쳐도 보통 미쳤지 않았네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래 돈이 남산만치 있으면 사위에게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장모가 하는 말이, 야 이 병신들아, 그렇게도 못 알아듣냐? 돈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지, 돈이 있으면 왜 내가 줘? 왜? 입으로 서비스 다 하는 것입니다. 립 서비스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남산만은 돈이 있으면 사위에게 다 주겠다, 그 누가 말 못해요? 나 실제로 돈이 있으면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자기 아들들에게 주지 왜 사위에게 주겠어요?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어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외아저씨가 하는 말도 그것인 것입니다. 괜히 이제 자기가 자기 위신 세운다고 너가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내가 너도 내 딸들도 손주들도 다 입 맞추고 내가 이래 가지고서 북치고 장구치고 기타 타고 아 그러고 큰 잔집에 벌어서 기쁘게 보냈을 것인데 이런 일이 도대체 어디냐? 고통을 함친.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에게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이제 말은 바로 합니다. 내가 너를 해치려고 왔는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경고했기 때문에 내가 해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두었지라 했느냐. 이제 드라빔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뭐 아버지 집에 네가 가고 싶어서 사모해서 가는 것 내가 말리진 않겠다 이제. 그러나 그냥 가지 왜 내 신을 훔쳤느냐. 야곱은 신을 훔칠 사람이 아닙니다. 왜? 야곱은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세상에 오물조물한 그러한 우상의 신은 야곱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 신을 훔칠 도리가 없고, 그리고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이 훔친 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야곱이 큰 소리 한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께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더라. 여기에 야곱은 외삼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어. 내가 왜 그 신을 도적질했겠느냐?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서 그 신을 도적질한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다. 와,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말한 건 무섭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고. 더구나 하나님의 종 야곱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신드라핌을 취한 사람은 죽을 것이라. 그래서 라헬은 오는 도중에 어린애기가 잉태되어서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난산을 해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그건 야곱이 죽을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산들어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때리라. 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인 것입니다. 외아저씨 앞에 담대하게,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외아저씨의 신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는 죽으리라. 그러나 라헬이 그 훔친 건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라헬이 단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말 조심해야 돼요. 저는 신학교 때 그네 절실히 내가 깨달았어요. 신학교 때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했는데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내 신학교 동기 동창인데 그때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고 그러는데 최 목사님은 그때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신학교 와서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이 샤들 공장에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방직 공장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인천에 납품하러 간다나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딱 정색을 하고 난 다음 오늘 인천에 납품하러 가면 자동차에 치일 것이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전도하러 가자고 해놨는데 안 가고서 납품하러 간다니까 내가 오늘 인천으로 납품하러 가면 자동차에 치인다. 그리고 우리가 슬슬 준비를 해가지고서 전도하러 가고 떠나는데 아이고 긴급 뉴스가 왔어요. 최하실 집사님이 적십자 병원에 응급실에 지금 입원을 했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인천 가려고 나가다가 택시에 치였다는 겁니다. 아따 내 머리가 그냥 하늘로 서는데 말이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 죽었구나. 그래가 놀래가 우리가 즉십자 병원으로 뛰어가니까 아니 아니라 택시에 부딪혀서 내뒹굴어졌는데 참 하나님이 부호해 주셔서 엑스레이 찍고 조사해보니까 뼈 상한 것도 없고 뇌가 상한 것이 없어서 다행히 조금 치료받고 나왔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나 그때 곱다시 장모 잃어볼 뻔 당했었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는 것은 우리 말로서 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이 말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국민들도 여러분 이제 말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말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그이 그대로 되는데 그 말이 슬픈 민족은 절대로 흥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민족은 말이 슬펐어요. 우리 한국의 노래 치고 안 슬픈 노래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별의 두만강. 두만강은 저리로 이별을 하고 목포의 눈물, 목포에는 가슴 치고 울고 두만강에는 이별하고 목포에는 울고 그리고 뭐 모든 한국의 노래는 얼마나 애주가 뛰고 슬픈지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 민요도 보면은 나는 아리랑을 안 부릅니다. 다른 사람은 아리랑을 좋아하는데 나는 아리랑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은 보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났네. 하나는 버림받고 하나는 발병나고 둘이 다 절단이야. 하나로 승해야 되겠는데 하나는 버림받고 하나는 발병나고 뭐 둘 다 절단났다. 하나 또 승한 게 없다. 그 애조 뛴 노래는 좋지만 내용이 그렇다. 나는 언제고 우리 한국이 우리 애국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는 그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 만세 이것은 뭐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호하셔 중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셔 공산당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셔 그건 뭐 믿든 안 믿든 입술로 고백을 하거든. 별 도리 없이 우리 한국 민족이면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부처님이 보호하셔 그런 말 안 하거든.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이 잘못되었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자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동해물이 마르자면 얼마나 가뭄이 와가지고서 내리 그냥 비춰야 동해물이 다 마르지요. 백두산이 닳자면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해야 백두산이 닳습니까. 이거 왜 똑같은 말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말입니다.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은 동해물이 변하여 태평양 되고 백두산이 변하여 에베레스트 산 될도록
하나님이 부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발전적으로 말해야지 왜 따라 없어질 것을 말을 하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구절이 좋지가 않다. 일본의 그 기미가요 보면은 사사레이시 조그마한 이 돌멩이가 이와 반석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 임금이 영원무궁화라 그랬어. 그런데 다른 것 좋아하지 않지만 일본 사람의 그 발전적인 말에 내가 상당히 감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요 조그마한 돌멩이가 큰 바위가 될, 이거 얼마나 발전적인 것입니까? 일본 사람들의 말을 배울 것 많습니다. 일본에 가면요, 여기 가서 내가 하려고 봤는데, 시계가 있는데, 시계에 갔다 글을 붙여놨어요. 수리중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중이, 이놈 뭐고, 하루도 가도 수리중이고, 이틀도 가도 수리중이고, 사흘도 가도 수리중이에요. 수리중이 아니라 고장난 시계를 고장났음 하지 않고 수리중이라고 해놨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봐도 내내 수리중이에요. 그건 고장났던, 우리 한국 사람은 고장, 그런데 일본 사람은 희망을 언제 넣어줘요. 수리중. 그 다음에 여러분 일본에 가면 희한한 게 음식점에 가면요 언제나 준비중이라고 해놨습니다. 식당 문을 닫아놨을 때는 준비중 해놨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어느 식당에 가서 준비 중이니까 하마나 준비하는가 싶어서 또 나가서 보니까 아직 준비 중이고 아직 준비 중. 그날 영업 안 하는 날이야. 영업 안 하는 날인데 그럼 우리 한국 같으면 영업 안 함 이렇게 싶어서 그런데 준비 중이라고 해놨어. 준비 중. 그래야 내가 그날 점심 굶었네. 준비 중이라고 해놨어. 아, 이게 하마나 준비하나 하마나 준비하나고 나 보니 그날 영업 안 하는 날인데 준비 중 그러나시. 그니 영업 안 함 그런 것보다도 준비한다니까 무슨 언제나 준비돼야지 희망이.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으면 굉장히 말을 부정적으로 하지 않고 절망적으로 하지 않고 언제나 희망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2차 대전에 졌는데도 하이센이라고 말합니다. 패전이라고 말합니다. 슈센이라고 말합니다. 종전했다. 싸움하다가 막 그만하자 해서 그만했다 그렇게 나십니다. 그 얼마나 그 소리 듣니까 얄미운지 박살이 나놓고 또 하이센 패전했다 그렇게 안 하고 슈센 전쟁을 중간에서 그만뒀다. 두기는 뭘 중간에서 그만둬. 코가 납작해서 못했지. 그래도 내가 미국 가서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이 패전했다 그러면 꼭 택시 운전하셔도 내 말을 바꾸더라고요. 내가 니온과 하이센 시마시다 이거네. 예, 슈센 시마시다. 종전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그래서 아하, 이 민족이 다른 것 볼 것은 없는데 이 말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구나. 이 말이 긍정적이구나. 그럼 우리도 이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때가 오니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말이나 이 노래가 이 애조띤 옛날의 그 슬픈 노래가 별로 많잖아요. 이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 창조적인 그런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므로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운명을 변화한다는 것을 야곱에서도 우리는 또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라헬이 나중에 죽었던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올라앉아버렸습니다. 그 위에 올라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며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참 또 머리는 굉장히 좋아. 그 틀림없이 낙타 안장이니까 낙타 안장 같은데 그게 숨길 것이라고 뭐 뻔한 얘기입니까? 가죽 천막 쳐놨는데 그 구석에 어디 숨기겠습니까? 낙타 안장한테 숨기는데 낙타 안장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찾으려고 그걸 좀 들춰보려고 오니까 아버지 미안합니다. 나 월경 중이에요. 나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아, 딸이 월경 중이라 근데 아버지가 그 일어나라 그럴 수가 있나요? 그 아무리 사나운 아버지라도 그 말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그런가 보다 그러고 나왔어. 왜냐면 아버지로서는 그
드라빔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드라빔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대대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할아버지 때 쓰던 그 드라빔을 아버지가 쓰고 아버지가 쓰는 것을 그 아들이 쓰고 그 드라빔은 그 가정의 장자에게로 언제나 내려주는 가신입니다. 그런 가신을 잃어버렸으니 조상보기에도 말이 아닌 큰일입니다. 이만 눈에 혈안을 해서 찾습니다. 이런 그 드라빔을 딸내미가 딱 훔쳐가지고 딱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러니 딸은 마 그만합시다. 그래 딸 때문에 드라빔을 잃어버렸어. 그러니 이제 야곱이 이제 공격 차례가 왔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 때 야곱이 라반에게 대처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하 외삼촌이 괜히 야곱의 식구들의 장막에 들어가서 다 두루 살펴보고 물건들 다 뒤졌다가 드라빔은 찾지 못하고 이젠 야곱에게 역습을 당해가지고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를 그런 도둑놈으로 생각하냐, 외삼촌의 안목이 그 정도밖에 못 되느냐 막 야곱에게 공격을 당하니 외삼촌이 뭐 묵묵부답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관총처럼 계속 이제 쏘아댑니다.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짐승을 기르니까 짐승떼들이 낙태를 안 했다.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요새만 도둑놈인 줄 알았더만 그때도 도둑놈이 있기는 있었어. 낮에도 도둑놈이 오고 밤에도 도둑놈이 와서 양이나 염소를 훔쳐갔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그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갓을 10번이나 변형하였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그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시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보십시오. 외삼촌은 이 조카의 것을 다 빼앗으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꿈에 외삼촌에게 나타나서 외삼촌을 책망했기 때문에 외삼촌이 감히 나의 그 손을 못 들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참 성실하게 이런 것은 틀림이 없이 여기 말한 것은 20년 동안에 때가 어스러지도록 정말 정성을 다해서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일해 주었었습니다. 이래서 그 외아저씨의 짐승떼 중에 한 마리도 자기가 잡아서 먹지 아니하고 사나운 짐승에 찢기면 자기가 물어내고 낮이나 밤이나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면 훔쳐간 것마다 자기 것으로 물어내고 성실히 일해서 외아저씨의 재산을 이렇게 많게 주었구만은 외아저씨는 아주 무정하게 조카를 대하셨어. 그 봉급을 10번이나 바꾸고 그랬으나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 이렇게 생각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얼마나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승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본이 제2차 대전 이후에 경제 부흥을 할 때는 그때는 정말 환경이 좋았습니다. 외국에서 무역 장벽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기름값이 얼마나 쌌던지 기름은 아예 값으로 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값싼 기름을 가지고 외국의 무역 장벽이 하나도 없어서 일본이 만드는 것마다 팔았습니다. 만드는 것마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60년대에 경제 부흥을 하려고 할 때 그때는 기름값이 천정 모르게 치올랐습니다. 중동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각 나라마다 무역 장벽을 세워가지고서 좀처럼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후진국으로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일본이나 독일은 원래 선진국으로 있다가 망했다 일어났지만 원래 후진국으로 일어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환경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 문턱에 들어왔습니다. 기름값 높고 노임 높고 원자재값 높고 무역장벽 높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우리는 절대로 오늘날의 이런 살림살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올바르게 서있느냐 서있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땡겨주면 뭐 환경은 아무리 어려워도 발전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외삼촌이 그렇게 야곱을 짓눌려도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가심으로 야곱이 우죽순처럼 쭉쭉 뻗어서 결국 외아저씨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젠 또 인심 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해치러 왔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 딸들도 내 딸이, 이 손주나 손녀도 내 딸들이 낳은 자식이니 어떻게 내 혈육을 내가 해칠 수가 있느냐. 말이 그렇지. 이 외아저씨 말은 잘해요.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이 돌기둥은 옛날에 언약의 표지입니다. 요사이는 종이로서 이렇게 계약서를 썼지만 옛날에는 그런 종이와 지필묵이 없었기 때문에 편리하게 없었기 때문에 돌로서 그들은 언약을 삼을 때가 많습니다.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이게 계약의 형태입니다. 옛날에는 반드시 옛날에는 계약을 맺으면 그곳에 그들이 나무를 심든지 안 그러면 돌을 무더기로 모으고 그 옆에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게 계약의 형태인 것입니다.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아라 칭하였고 아람 방언이니 즉 증거의 무더기라 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스라 했으니 역시 증거의 무덤이라는 히브리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갈르에스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스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세워놓으시니 이 증거가 우리가 오늘 언약한 보증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이르고 이제 외아저씨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니라 하였더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래도 이제는 보내면서 이제 딸들 걱정은 꼭 하는 겁니다. 아버지니까. 너 이제 친정집을 멀리 떠나 장인집을 멀리 떠나 타양에 갔다고 내 딸들 박대하면 재미없어. 이 돌들이 증거야. 하나님이 이 증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너희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또 내 딸들 이외에 다른 데 또 장가를 들면 가만 안 둬. 내 딸들만 데리고 살지 또 다른 데 욕심을 부리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증거로 해서 너를 가만 안 둘게요. 이것은 부모가 아무리 자식들하고 마음이 틀렸다 하더라도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부모는 내리사랑이라 그 가슴 속에 자식에 대한 애정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내리사랑이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있는 자식의 사랑은 그건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원수같이 싸웠다가도 또 돌아서면 그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배반해도 부모는 좀처럼 자식을 배반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천륜을 마음속에 넣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은 야곱과 그 딸들을 아주 가오하게 대했지만은 그러나 떠난 마당에서 꼭 딸들에게
잘해줄 것을 그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나홀은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이거든. 자기 할아버지, 라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격려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주 해피엔딩입니다.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결국엔 오기 전에는 잡으면은 이 야곱을 주리를 틀고 딸들은 저 머리채를 잡아 끌고 그리고 짐승들 다 끌고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운명이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동행하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도 그 일의 성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야곱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편에 서 있으면 아무도 우리 대한민국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편에 서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너희를 내게 주시는 만유보다 크시며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예수님 손에 맡겼는데 예수님 손에서 누가 여러분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까? 못 빼앗아 갑니다.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외아제시의 손에서 벗어나고 이제 외아제시하고 장엄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돌무더기로 언약의 표시를 삼았습니다. 돌무더기 자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무더기로서 언약 맺은 것을 하나님이 보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지켜주신다. 그래서 외아저씨와 언약을 맺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외아저씨는 야곱을 와서 치지 않고 야곱은 그 돌무더기를 건너와서 외아저씨를 치지 않을 거라고 그 다음에 야곱은 외아저씨의 딸들을 박대하지 않을 거라고 그 딸들 이외에 다른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지 않을 것을 언약을 하고 그들은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야곱은 고향 땅을 떠난 20년 동안의 객지 생활로 종지부를 이제 찍고 이제 또다시 고향 산천을 찾아가는 이 아름다운 장면이 다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